안녕하세요. 도구독TV 반려견훈련사 고민성입니다. 원래 반려견들은 생후 5주부터 자기 잠자리가 아닌 곳에 대소변을 보는 본능이 있어요. 그 정도로 대소변을 정말 잘 가리는데 왜 지금 나의 반려견은 대소변을 못 가리는지 바로 정서가 불안해서예요. 자, 여기서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하다라는 것은 너무 오랜 기간 혼자 있는다든지 혼을 낸다라든지 혼을 낼 때도 뭐 꾸중을 한다든지 혹은 때린다든지 이런 것도 반려견에게 자극을 주는 거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서 주로 하는 행동은 마킹이라고 하죠. 반려견이 이제 보호자님과 같이 사는 영역에서 마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내가 그 소변 냄새로 기억을 남기고 싶다. 왜 집이 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밖에서 마킹하는 건 좋은 거예요. 밖에서 하는 이제 그 마킹의 용도는 뭐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집에서 마킹을 한다. 집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기억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왜 편히 쉬어야지 왜 기억을 하고 싶죠? 바로 혼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뜻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빚이 많고 막 돈이 없고 집 뺏기죠 이러면 괜히 집문도 꺼내서 한번 보고 자리나 확인해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데도 편하지 않은 거야. 근데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빚쟁이한테 쫓겨. 그러면은 막 빚쟁이가 언제 올까 봐 집 안에서 불안한 거지. 근데 내가 안정이 됐어. 그러면 집에서 쉴 때 편안하겠죠? 그건 안정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안정된 상태가 되면은 반려견들도 마킹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마킹을 한다? 그럼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런 이유로 대소변을 못 본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건 대소변을 못 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개의 표현이에요. 불안하다라는 이런 교육 영상을 계속해서 따라해도 안 될 수밖에 없죠. 걔는 불안한 건데 그게 교육이나 대소변 훈련을 한다라고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걔가 왜 불안한지에 대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서 해결을 해야 돼요. 바로 3일 전에 제가 직접 강아지 방문 훈련을 갔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대소변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호자님께서 혼을 내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내지만 말아보세요. 물론 반려견이 어떻게 대소변을 잘 가려야 되는지에 대한 환경도 알려줬지만 그냥 혼내지만 말아보세요 라고 피드백을 드렸고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3년 만에 3-4년 만에 처음으로 패드 위에 가서 대소변을 가렸다고 보호자님 기쁘셔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정말 이거 효과 있다니까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대소변에서 우선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혼내지만 말아보세요. 제발 혼내지만 말아보세요. 혼내지 말아보세요. 제발요. 예. 진짜를 혼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혼내지 말아보세요. 예. 그러면 진짜 효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대소변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분리불안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뭐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서 해결을 하셔야겠지만 우선 제일 보호자님께서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거 혼내지 말고 그냥 묵묵히 치워주세요. 그리고 배변 패드 개수를 여기저기 주로 보는 곳에 늘려놔 보세요. 그리고 한 장만 깔지 마세요. 천천히 대소변 볼 위치를 보호자님께서 많이 만들어서 가능성을 높여서 보호자님께서 반려견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싼 거 사세요. 얇은 거 있죠. 제일 싼 거 사서 조금만 봐도 또 바로 치워주셔야 돼요. 대소변을 좀 잘 보기 전까지는 진짜 제일 싼 패드 여기저기 깔아놓는 게 그게 최고예요, 보호자님. 자, 이렇게 한번 오늘 대소변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해드릴게요. 반려견요, 혼내면요 보호자님만 스트레스 받아요. 반려견도 사람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면서도 개라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사람이란 본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저기 마킹하는 건 얘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보호자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거를 막 30분, 1시간 뒤에 아 내가 여기다 마킹한 것 때문에 혼나고 있구나를 반려견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님도 반려견 같이 살아가면서 개의 본능을 지켜주시려고 해야 되고, 이 개의 본능을 이제 점점 알아가시면 혼낸다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장담드리지만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예요. 보호자님도 반려견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스트레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살리면 되겠다. 렌치로. 네, 이거 찾았다.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네. 이거 좋아하시더라고, 이런 거. 실수하는 거.